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별해보고요. 또 종목별로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KTB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이성웅 과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카카오 게임즈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63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이어서 진입한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. 이미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.95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2월 2일에 진입한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. 37,8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%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한 주 만에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현대제철 지금 저희 뭐 2주 연속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. 현대제철 뭐 앞으로 조금 더 보세요? 아니면 지금쯤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기다리는 게 좋다고 보세요? 당연히 더 봐야죠. 그러니까 보유 관점,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에서는 우선 그 계속 지속 가능한 보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하겠고요. 심지어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. 무게가 더 크게 모아지는데 다른 업종 대비해서 유독 철강 업체들한테 이런 그 좋은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 이제 이 포스코 현대제철 그러니까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망이 좀 장밋빛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, 뭐 SOC 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 코로나 어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셧다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뭐 자동차 그리고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호실적 전망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현대차 그리고 기아와의 이 자동차 강판에 대한 인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 상반기에도 인상 추세로 갈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좁은 게 아니라 넓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지금 현대제철 전반적인 지금 철강 섹터까지 리뷰를 해주셨습니다. 앞으로 내년에 지금 중국이 또 돈을 풀고 있죠. 경기 부양에 대해서 또 철강 업종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,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.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좀 내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. 이제 게임 업종. 말씀을...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? 네. 우선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가장 그 어떤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게 바로 이제 게임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업종이 그 전에 뭐 NFT, 메타버스에 대한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올랐었거든요. 하지만 이제 NF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와주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 관련된 제일 큰 관련이 있는 이 게임 업종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뭐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다시 게임 업종이 좀 상승세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어떤 이 P2E 쪽을 본격적으로 이 탑재하면서 시장에 진출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하락폭이 좀 큰데 하지만 결론으로 보면은 뭐 P2E나 이 NFT에 대해서 이 그 적재를 한 게임을 출시를 누가 먼저 하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장에 선점하는 기업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가장 주가에 대한 상승 추이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그전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업종이 어떤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 어떤 코로나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은
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,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라는 평가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게임 업종을 연관시키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뭐 P2E나 여러 가지 게임 업체들의 진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뭐 NFT나 뭐 이 메타버스는 모든 게임 기업들이 지금 하는 기업이라 그렇죠. 그 상황.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렇죠. 네.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어떤 자회사 합병이나 여러 가지 뭐 기술에 의한 이 R&D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력이 있고 좀 자본금이 튼튼한 기업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공략할 섹터 다시 또 게임즈입니다. 가장 큰 메리트는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. 그 가운데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쪽을 한 번 더 살펴보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제시를 해주셨네요.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별하셨어요? 대장주죠. NC소프트. 아, 네. 예,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. 우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격, 자본금, 다른 게임 업체 대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좀 강할 수 있다는 게 이 NC소프트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NFT, P2 이쪽도 지금 NC소프트의 가장 큰 주가에 대한 키포인트지만 결국은 이제 리니W거든요. 리니W가 출시가 된 이후에 이 NC소프트가 올해 하반기 때 내후회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이런 그 투자 심리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리니W가 성공을 하면서 많이 불시시키지 않았나.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방에 대한 경제보다도 이제 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리니W가 지금 오픈한 이후에 1매출 120억 정도 기록하는데 네. 이 부분이 당연히 4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요. 최하 봤을 때도 4분기 때 1매출 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리니지M, 2M의 어떤 1매출보다도 최하로 봤을 때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권역이라 할 수 있겠죠. 우리나라, 대만에서는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증권사에서 NC소프트 평가는 1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는 크게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네. 판단되고 있고요. 90만 원대 제시하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W만, 그러니까 P2E에 대한 NFT를 제외한 이 리니W만의 성공을 보고 90만 원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봤을 때도 지금 NC소프트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과장님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? 1차적으로 90만 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90만 원을 갔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.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100만 원 이상으로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가격이 90만 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NC소프트 1차 목표가 9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.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100만 원까지도 한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